오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다. 그럼 슬슬 집으로 가볼까? 아우! 아우! 어? 무슨 소리지? 설마 귀신? 아우! 저기 있는 나무 뒤에서 들리는데 무섭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볼까? 헛! 저건 여우잖아? 완전 작은 여우야! 아우!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어.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자.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아우! 하하, 방금 고맙다고 한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통 여우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네. 꼬리도 여러 개고 색도 희한해. 근데 왜 거기에서 다쳐서 있었던 거지? 굉장히 날카로운 무기에 공격당한 상처 같던데. 아무튼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전하게 보살펴줘야겠다. 잠은 여기서 자면 돼. 잘자, 여우 친구. 나도 졸리니까 여기서 자볼까? 잘 잤다. 여우 친구는 어라? 아직도 자고 있잖아? 잠이 많은 친구인가 보네. 깨는 거 기다렸다가 같이 산책이나 나가야지. 오늘 날씨 참 좋지, 여우 친구야? 아우! 하하, 너도 기분 좋구나? 우리 같이 놀이터나 갈까? 오, 제법 잘하는데? 와, 굉장해! 재밌었지, 여우 친구? 아우! 하하, 재밌었던 모양이네.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봐, 그 소문 들었어? 소문? 무슨 소문? 아, 글쎄, 마을 사람이 뭔가에 습격당한 채로 간이 사라져서 발견됐대. 헐, 대체 뭐가 습격을 한 거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다던데. 근데 상처 부위를 보면 마치 커다란 짐승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 같아. 무서운 이야기네. 혹시 모르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자, 여우 친구. 정말 흉흉한 세상이야. 아, 그러고 보니 다친 상처 부위는 괜찮... 헛? 뭐지? 상처가 다 나았잖아. 분명 꽤 오래 갈 상처 같았는데. 벌써 다 나았다니 어쨌든 다행이다. 이제 슬슬 졸리네. 그만 잘까, 여우 친구? 어? 이 시간에 누구지?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우! 왜 그래, 여우 친구?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혹시 밖에 있는 사람을 알아? 불이 켜진 거 보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난 사냥꾼입니다. 혹시 하얀색 털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꼬리가 9개라면 여우 친구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우 친구를 왜 찾는 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뭐, 본 적 없다면 알 건 없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동물을 보거든 꼭 제게 알려주세요. 그 동물의 이름은 구미호입니다. 위험한 동물이니 꼭 잡아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사냥꾼은 어두운 숲길로 떠났다. 휴, 완전 긴장됐어. 이제 안 숨어도 돼, 여우 친구. 아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작은 여우 친구가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대체 사냥꾼은 왜 여우 친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우! 아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이제 씻고 자자, 여우 친구. 잘 자. 내일도 재밌게 놀자. 여우 친구도... 응? 뭐지? 여우 친구가 없잖아? 어디 간 거지? 어디 숨어 있나? 여우 친구! 어디 있어? 여우 친구! 대체 구미호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어? 이 목소리는 어제 그 사냥꾼 아저씨 목소리인데? 다른 사냥꾼보다 더 빨리 잡아야 구미호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단 말이지. 응,
역시 돈을 노리는 나쁜 사냥꾼이었어. 여우 친구가 위험하다는 것도 다 꾸민 이야기일 거야. 여우 친구, 집에 있었구나.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어? 아우! 아우! 뭐, 어쨌든 여우 친구가 위험하거나 나쁘지 않다는 건 잘 알 것 같아.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이봐, 그 얘기 들었어? 오늘도 당한 사람이 있다며? 역시나 간이 사라진 채로 발견됐다던데? 그래, 심지어 그 사람은... 와하하하, 완전 재밌어! 완전 신나! 야호! 얍! 얍! 물놀이 재밌지, 여우친구? 아우! 오늘 하루도 너무 재밌었어. 그럼 이제 자자. 잘 자, 여우친구. 아우! 누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우 친구는 어디 갔지? 또 숨어 있나?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낮에 하얀 색털에 꼬리 9개 달린 여우와 물놀이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 동물은 위험합니다. 당장 잡아야 해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거 다 사냥꾼 아저씨가 여우 친구를 잡아서 비싸게 팔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냥꾼 아저씨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 사냥꾼을 아침에 봤다고요? 네, 그런데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냥꾼은 그날 새벽 이미 구미호에게 당해버렸으니까요. 첫째 날. 잡아먹을까? 말까? 잡아먹을까? 말까? 잡아먹을까? 말까? 아직은 아니야. 둘째 날. 오늘은 사냥꾼을 사냥할 수밖에 없겠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냥꾼보다 더 빨리 잡아야 구미호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단 말이지. 셋째 날. 이제 하나 남았어. 오늘을 놓치면 나에겐 기회가 없어. 마지막으로 너만 잡아먹으면 나는 여우 역에서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인간이 돼야겠다! 그렇게 구미호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 이후로 구미호의 모습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의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공포사항극은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고 싶은 공포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